돈 정말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은 이제 요번 주에 대한 그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진부터 보고 가실게요. 사진부터 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 새끼가 또 얼마나 뭐를 또 잡았구나 하는데, 이번 주 지금이 오늘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올릴 건데 오늘 이날이 수요일일 거예요. 여기 날짜 보면 이게 11일이고 어제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날이 11일이었고 12일일 겁니다. 이날이 12일날, 그러니까 12일날일 건데 12일날 맞냐? 근데 일단 12일날 나왔어요. 킹이 나왔어요. 킹 사진 한번 보면 킹이 나왔죠. 제 건이 1.2m 되는데 거진 1m 가까이 되는 거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잡았냐? 마루부라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오전에 잠깐 짬이 나서 마루부라에 갔거든요. 마루부라 가서 잡았습니다. 마루부라 어디서 잡았냐? 여기가 이제 넓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물 속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 지나자마자 여기서. 여기에서 입수는 이쯤에서 입수를 했고요. 중간쯤에서 입수를 했고, 입수해서 저는 이제 올라가는 쪽이었고 초보자 한 명은 이쪽에서 놀고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초보자도 잡았어요. 초보자도 67인가 넘는 거 잡았고, 저는 그 위쯤에 가서 그거보다 좀 큰 거, 아까 사진 봤듯이 큰 거 잡았습니다. 딱 봐도 65는 넘잖아요. 이 블랙이 보통이 35가 넘으니까, 35년이니까 그게 2배 이상 되니까. 자, 여기서 어떤 이날은 어떤 그거였냐, 만조가 이제 가까운 시점이었고, 들어가자마자 킹 새끼떼를 봤어요. 킹이 한 50마리 정도, 한 뭐 5-60마리 정도 이제 킹 새끼들이 있어갖고, 고놈의 새끼들이 그냥 이날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날에 그 킹 잡은 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지나기 킹 잡고 같이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거 참 저 좋아합니다. 샌드위치도 이 친구가 또 사오고, 저는 이렇게 또 회. 이 킹이에요. 킹이 이제 기름이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지는 시기죠. 여름이 되니까. 한국은 이제 모든 생선은 겨울철에 그 기름이 오를 때 맛있고, 지금 이제 기름이 살짝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고 뭐 한 2월 3월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추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더 맛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 사진을 좀 더 보여드려요. 문어 그때 잡아놓은 거랑 이렇게 킹 등 쪽에 있는 등살로만 떴거든요. 등 쪽에 있는 이 빨간 살이 있고 등 쪽에 있는 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킹 회를 떴고, 자, 지구도 이렇게 해놓고,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났으니까, 얘네들이 그 지났으니까, 자, 언제였냐면, 야, 이 앞전 것도 안 나오네. 아, 이 새끼들. 지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전 건 안 나오네. 그냥 간단하게 뭐 수요일 같은 거 좀 나오려나? 아, 수요일도 목요일까지 딱 나오네. 거진 수요일하고 목요일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도 지금 이제 저희도 목요일도 갔어요. 목요일도 갔는데 목요일도 뭐 9시에 0.8에 뭐 6세컨이었잖아요. 수요일도 거진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크게 치진 않았는데, 근데도 그 타이드를 보면 타이드는 또 다 나오네. 타이드는 제가 수요일날 이제 오전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조 찍고 막 빠지는 시점이었어. 8시에 도착, 현장에 도착해서 입수하는 건 8시 반쯤 이제 입수를 했을 건데, 8시 반쯤 입수해서 거진 9시쯤에 와서 이쯤에 한 9시 반쯤, 그러니까 9시 반쯤에 왔을 때 잡았습니다. 9시 반쯤, 중날물.
거진 막 이제 한 이제 중간쯤이 이런 아 이 중간쯤이었으니까 파도가 셌구나. 이 중간쯤이라서 그런가 파도가 조금 있었어요. 이쪽은 원래 수심이 좀 깊기 때문에 파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그 그레이샥이 있다는 표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레이샥이 항상 주둔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스피어피싱을 하다 보면은 이 상어를 상당히 자주 만나요. 그리고 제가 상어한테 그때 좆될 뻔했던 포인트도 이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레이샥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얘네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냄새를 맡으면 얘네들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이 그레이샥이 여기 옐로우라까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들이 이쪽이 아무래도 그 먹을 게 많으니까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전에 봤던 그레이샥 되게 큰 거는 한 3m 넘는 거는 여기서 봤어요. 여기도 수심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그 드라마랑 레드몽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봤습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그날도 그날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킹떼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가면서 블랙들을 3마리인가 4마리? 정확하게 몇 마리야 보냐? 또 그냥 정확하게 또 안 한다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날 잡은 게 블랙이 3마리 나왔네. 3마리 잡고 이제 제가 또 문어도 잡았을 겁니다. 문어도 막 지금 잡아갖고 막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때 이제 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물 조류 방향은 이쪽으로 흘렀어요. 이쪽 조류 방향이 이쪽으로 흘렀다고. 이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저는 역방향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냥 아 조류가 저쪽으로 흐르는가라는 느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블랙을 잡고 문어도 잡고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피냄새가 쫙쫙 퍼지지.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그 떠있던 킹들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 내가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도 블랙이 많거든요. 블랙이랑 이제 레드몽 막 이런 거가 여기가 그나마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아. 블랙이나 레드몽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쯤에 왔을 때 보니까 킹이 오더라고. 킹이 와서 킹이 이제 처음에 한 방에 딱 나한테 맞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킹이 와서 저건 잡아야겠다. 저는 이제 이런 큰 거 대물 같은 걸 몇 번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얘네 왔다고 허둥지둥 대봤자 뭐 오면은 잡는 건데 내 근처에 거리를 줘야지 얘네들도 실버도 그렇고 얘도 얘네들이 거리를 줘야 된다면 거리를 준다는 거는 나한테 호기심을 갖고 나한테 가까이 와야 돼. 안 오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릴렉스를 하고 숨을 이빨이 들어마신 다음에 잠수를 합니다. 쫙 들어가요. 쫙 이 바위에 보면 이 골이 있어요. 골이 있는데 쫙 들어가요. 쫙 들어가서 거기서 바위를 잡고 쫙 버텨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를 알아. 나를 보고 쫓아왔으니까. 그리고 피냄새가 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그 앞에 움직임을 보고 나를 보고 이제 쫓아온 거야. 플로트 라인에 그 피냄새는 나지만. 오케이? 킹이 딱 와서 나를 오는데 한 이 작은 무리들은 무리가 여러 마리예요. 무리가 많아.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막 5, 60마리 뭐 많게는 뭐 몇백 마리 단위로도 막 다녀. 근데 큰 놈들은 단위가 크면 클수록 단위가 작아져. 제가 볼 때 한 10마리, 15마리 요 정도 되더라고. 그 중에서 큰 놈은 저 뒤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기만 하고 나도 뭐 내가 무슨 신이야? 뭐 물속에서 막 2, 3분씩 못 있잖아. 그러니까 1분쯤 되고 아 가야겠는데 근데 한 놈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은 한 놈은 있었고 그놈 때문에 뒤에 큰 놈들이 점점 좀 가까이 오지만 뒤에 큰 놈들까지 쏠 거리는 아니었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아시겠지? 내가 그리고 막 팔을 쭉 뻗고 막 걔한테 다가간다고 하면 걔는 도망가. 걔는 도망간다고. 그냥 오는 거 그냥 쏴야 돼. 그래서 쏜 거예요. 그래서 아가미를 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등 같은 데 안 쏘고 정확하게 쏘려고 아가미 쪽 쐈고 쏴서 바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별로 저항을 없었어요. 그래서 목 따고 혹시 모르니까 또 아가미에다가 이제 밧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달고 나왔는데
그거 달고가 또 웃겨. 이거 다는 순간 이제 무겁잖아. 이 무게감이 있으니까 일로 더 가고 싶어도 킹이 막 땡기는 힘이 있다고. 그 부위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이쪽에 가서 뭐 이제 문어나 더 잡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좀 깊은 데 가갖고 저기 뭐야 레드봉이나 좀 잡자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서 이제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더 가고 싶었는데 무거우니까 빠꾸로 합니다. 빠꾸로 해서 딱 가갖고 레드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저 바위에는 레드몽이 있겠지 해서 딱 뒤집어요. 뒤집고 딱 들어가려는 순간 플로트에서 줄줄줄줄 나를 따라오던 그레이샥 두 마리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시꺼멓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가서 초보자한테 야 철수하자 상어 붙었다. 왜 그러냐면은 피가 많이 났잖아. 내가 여기서 상어를 내가 여기서 한 여러 번 봤는데 그때 그 생선 뺏어 먹는 거 봤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피를 많이 흘린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린 게 아니고 내가 생선을 많이 잡아서 생선들에게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큰 생선이면 이렇게 큰 생선이면은 피가 엄청 나와요. 이것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쏘면은 피가 그냥 주주주주 계속 나와. 그 무게가 거진 뭐 거진 10kg씩 되는데 그렇게 하면 피가 안 나가서 꽤 많이 나오지. 피가 나오다 보면 걔네들 피냄새 맡고 달라붙는다고. 워베공이건 뭐건 간에 가오리건 뭐건 간에 그런 약간 공격성 있는 것들은 다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랑 괜히 가만히 있어봤자 플로트에서 계속 뜯겨먹는다고. 그래봤자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그거 잡고 욕심 안 부리고. 오케이? 그래서 이날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 고점 찍고 빠질 때쯤에 그렇게 잡았다. 그리고 저기 뭐냐 이렇게 회도 이렇게 떴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타즈메니아 형님은 이렇게 저기 어디야 그 랍스타 통발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왔고요. 그 이번 주 소식.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대망의 목요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사를 냈죠. 큰 거는 후상 형님이 다 잡았고 그리고 뭐 이 블랙 같은 것들은 다 이제 큰 형님이 잘 쏘셨고 큰 형님 아니 또 후상 형님이 랍스타 잡고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전복도 다 네 명이 가서 딱 두 마리씩 다 따고 이날은 어딜 갔냐? 이날은 게리비치를 갔어요. 게리비치를 가서 잡았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제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게리비치라고만 할게요. 게리비치라고. 여기는 아직 저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포인트는 오픈을 하지만 제가 여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게리비치라고만 할게요. 그냥 게리비치라고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냥 이 근처 어디예요? 이 근처 어디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아 얘네들이 이런 데 가서 잡는구나 이렇게 왜 내가 포인트를 공개하냐면 여기는 내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는 내 포인트가 아니니까 내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려주신 분한테 대한 그게 매너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발견해서 내가 잡으면 그 포인트는 공개를 해요. 뭐 커넬, 마르브라, 칼텍스 이런 데는 내가 공개를 했는데 내가 그 이쪽 포인트는 내가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좀 그분한테 미안하지. 포인트를 나한테 설명해줬고 여기는 이제 뭐야 이 전복이 많은 포인트다 뭐 이렇게 하고 가게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리비치 어딜 가든 전복이 없겠습니까? 이 내셔널 파크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봐도 전복 많게 생겼잖아. 생긴 게 그래서 이 바위 같은 거 봐봐 다 전복이지 뭐 그냥 생긴 것도 전복까지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잡고 이날도 파도가 좋았으니까 이날도 봐봐요. 이날도 목요일이잖아. 목요일날 파도가 나쁘지 않았지. 이건 뭐야? 타이드가 나와. 스웰 같은 경우를 보면 목요일도 오늘 썬데이고 목요일이잖아. 목요일도 6세컨밖에 안 됐잖아. 이지? 0.8에 6세컨이면 파도가 아주 잔잔했죠. 오케이? 그리고 금요일날은 저는 안 갔습니다. 금요일날은 제가 일이 있으니까 안 갔고 후상님이 가서 잠깐 가서 또 잡아오셨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동영상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이제 부실이 그 하루 정도 이제 숙성을 한 그
뱃살이에요. 뱃살 부분하고 문어하고 떠는데 제가 지인 드리면서 지인도 그러더라고. 아 이거 한국 이제 그 한국 분이신데 회 맛을 알잖아. 회 맛을 알고 회를 좀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은 딱 그걸 알아. 그래서 아 역시 지금 여름철에 나오는 부시리는 별로 맛이 없다. 그냥 퍽퍽하기만 하고 맛이 좀 나질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루 숙성을 했는데도 그 기름이 많이 빠진 상태라 그렇게 솔직하게 물론 이제 킹이 제일 맛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쫄깃한 식감 뭐 광어나 우럭에서 주는 그 쫄깃한 식감 그런 거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또 이제 그 랍스타 잡은 걸로 은하수 주방장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쁘게 회를 좀 떴죠. 랍스타 회하고 뭐 뭐 모양 같은 건 드라마 같고 레드몽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타즈메니아인가 어딘가가 이렇게 전복이 엄청 많답니다. 전복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또 후상현님이 또 금요일날 잠깐 가서 후상현님 얼굴이 그냥 알게 모르게 공개가 돼버리네 이렇게 이렇게 잠깐 가서 이제 두 마리 잡았다는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이렇게 플로트 라인. 그, 제가 이제 이게 풀 스케이트보드라고 해갖고, 제가 옛날부터 이걸로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다가 큰 형님이 플로트 하나 선물로 주셔갖고, 그거 이제 달고 댕기면서 요걸 안 썼는데, 요게 이제 가볍긴 가벼워요.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하나 선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인데, 아, 이, 랍사를 많이 잡으셨구나. 랍사 통발로 오셨다더만. 랍사, 저기, 타즈메니아 형님이 랍사 통발로 오셨다는데, 그, 랍사를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그, 한국에서는 이제 머글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머글이 식으로 해서 그 에어 펌프 이렇게 나오고 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머글이 쓰고. 어이, 그래서 오늘 랍스타를 또 이렇게 잡으셨구나. 사진 올려야겠네. 그리고 또 낚시한 동현이가 낚시 가갖고 이제 또 드라마 또 잡고 드라마 잡고 또 낚시로 이렇게 블랙도 두 마리 잡고 그리고 저희도 오늘 간 데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포인트니까 여기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입니다. 오늘은 커넬 그 예나라는 데를 갔는데 이날 이미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간 거예요. 오늘 간 포인트고 오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잡았고 레드몽 뭐 블랙 뭐 이렇게 해서 4명이 들어갔나 5명이 들어갔나 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뭐 문어랑 뭐 해서 여기는 이제 전복은 없는 포인트고 블랙하고 이제 드라마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쪽에 그나마. 근데 아침에 벌써 외국인들이 4명 정도가 여기를 한번 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좀 이제 제가 잘 아시는 큰 형님이나 이제 후상 형님 또 다른 형님들한테도 좀 미안한데 제가 아침 8시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 새벽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갖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나도 좀 잠은 자야 되잖아. 아침 막 6시까지 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갖고 조금 이제 늦게 왔더만 이미 외국인들이 한바탕 다 휘젓고 가갖고 큰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 뭐, 30에서 40, 뭐, 40 후반, 뭐, 50 초반까지는 약간, 뭐랄까, 이제, 겁대가리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래 안 살았잖아. 오래 안 살았는데, 드라마 50만 넘으면은, 형님이, 그, 후상 형님이 그러는데, 수명이 거진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막, 이렇게 산 것들이 많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때?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경계심이 많아. 그래서
처음 가는 포인트에 누군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놈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큰 놈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벌써 저기 네 명이나 치고 가는 거야. 도착하니까 벌써 두 명은 나오고 있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명이 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그 나머지 형님들은 이쪽 그 예나에서도 이쪽 왼쪽을 쳤고 저는 그래도 이쪽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오른쪽으로 쳐서 요 곡불 있는 데까지 돌아가려고 가봤는데 여긴 또 파도가 여기 보면 백파가 이렇게 많이 나죠. 파도가 세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지는 못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치고 나왔고 여기는 하여튼 그런 포인트예요. 그런 포인트고 그리고 좀 이제 뭐 하여튼간 파도가 이렇게 좀 위험한 날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장비 같은 거가 이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뭐 카메라를 잊어버렸지만 네?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안 잊어버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날은 특히 더 이런 잘 컨트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짬밥들이 이렇게 쓰는 장비라든지 짬밥들이 하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2중 3중으로 갔다가 약간 그런 걸 해놨어. 그니까 고프로의 그 플라스틱 그 마운트가 있잖아요. 그게 잘해야 뭐 플라스틱 그 두 개, 1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두 개로 갖다가 고프로의 그거를 이제 지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있잖아. 그런 변수로 인해서 그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빠졌을 때 그 방수 케이스랑 그 건하고의 그런 뭔가 또 다른 연결하는 체인이 있으면 클립이나 뭐 이런 걸로 잡아놓기라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보험이 되는 거지.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아깝겠냐고 짜증나고. 근데 그런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 발전을 한다고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뭐 수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이왕이면 난 안 사도 다 만드는 편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나 뭐 이런 게 다 싸구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뭐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응? 오늘이 언제야? 오늘이 이날이네. 내일은 파도가 조금 높네. 2.3인데 그렇게 높진 않고 8세컨이네. 7세컨, 8세컨. 내일은 물 높이가 높으니까 그만큼 파도도 좀 높겠죠. 8세컨이고 또 초강력도 올라가니까 오케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웨더가 어떠냐? 응? 기온을 봐야지. 21, 21, 23, 26, 22. 오늘은 21. 오늘도 내일이랑 어제 비슷하네. 어제랑 어제는 모르겠고 오늘이랑 내일은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올라가고 화요일날 또 덥겠네. 화요일날 덥다가 그냥 비 내리네. 수요일날 수목금 다 비구만. 수목금 비 쭉쭉쭉 또 기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파도는 한번 볼까요? 파도는 또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네요. 월요일날 근데 다 정면이네. 수요일 날은 애매하고, 어휴, 다음 주는 큰 거 옵니다, 형님들. 큰 거. 큰 거 오네. 목요일 날 저녁부터 엄청난 게 올라가네. 이게 순간적으로 온다는 거. 이 간격이, 이 화살표가 촘촘촘촘촘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낀다는 거는 언제 점프 뛸지 모른다는 뜻이야. 이건 좆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갯바위를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점프 확 뛰는 것도 있거든. 순간적으로 해일이 온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물질을 못하고 때려주니 그냥 낚시해야겠네. 다음 주는 낚시주. 그리고 16일 날도 잔잔하네. 또 20일 날부터, 야, 뭐, 18일 날도 괜찮네. 12월 18일도 괜찮네.
근데 뭐 가봐야 하니까 지금 이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 상황이 뭐 그게 맞는 그거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버버 팀 그거 모임 하는 거 아시죠? 제가 26일날 임으로 정했는데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26일쯤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6일이 일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주 토요일이나 그 전주 토요일 같은 경우가 아 26일날 해도 괜찮다 아니면 딱 그럼 나오잖아 날짜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26일날 좀 그지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주가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26일도 하고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친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와도 되고 뭐 나는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저야 항상 받아가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새로운 에릭이라는 그 동생이 왔는데 여러분 그런 게 용기예요. 자기가 뭐 직접 와서 보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동생이니까 이제 기분 안 나쁘게 들면 좋겠는데 한국식 장비로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 그 뭐야 일단은 뭐 의상부터 시작해서 뭐 낚싯대 케이스라든지 뭐 그런 장비를 다 들고 댕기면 물론 이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좋고 이제 보관도 하고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런 장비가 때로는 되게 가볍게 이제 출조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드라이브 하고 싶고 가볍게 가벼운 산책하고 싶은데 뭐 산책을 하려는데 뭐 복장도 입어야 되고 뭐도 입고도 뭐 갖춰야 될 게 많으면은 되게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낚시라는 것 자체를 이제 즐기는 것보다 즐겨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제재가 많아지는 거지.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즐거움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소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늘도 바람 많이 쐈죠. 파도 쐈어요. 근데 이런 날 가서 내가 어땠어. 고기도 진화한다고 했잖아. 맑은 날 먹이 활동을 하던 것들은 거진 다 많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유전자를 통해서 머리가 생선이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 생선은 학교가 없어. 생선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다니까. 자신의 알에다가 유전자 정보를 남긴 후에 그걸 한단 말이야. 사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유전자는 앞전에 그 살아남은 그러니까 맑은 날 먹이 활동을 하던 애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이렇게 파도 센 날 그리고 흐린 날 먹이 활동하는 애들이 살아남은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낚시는 어느 날 가야 돼. 이렇게 날이 안 좋고 흐리고 위험한 날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하면 돼. 내가 위험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갯바위에 대한 이해, 바다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한테 전혀 위험을 가할 수가 없지. 그 사람들한테는 단지 그냥 잘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 안 하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자신도 자신의 그게 이제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오픈을 하고 그 오픈된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이런 거는 변화를 해야겠다. 아 이런 거는 내가 좀 뭔가를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뭔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주변에는 제일 잘 잡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회사에 다녀. 노가다 회사, 타일 회사에 다녀. 그 타일 회사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 잡거든. 그러니까 그 타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 보는 걸 싫어해. 그리고 언젠가 뭐 어디선가 한두 번 마주쳤겠지. 그리고 나서 나를 존나 잘하는 식으로 막 존나 잘한다고 하면서 그 혹시 유튜브 어부어부랑 친하다면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전화 안 받잖아? 내가 전화 안 받잖아. 나랑 안 친한 거야. 그냥. 나는 다시는 말하겠지만 뉴질랜드 간 새끼 그 뭐 깝치는 새끼 있죠. 나한테는 자기는 친구라고 하지만 나는 걔랑 친구한 적이 없어요. 네? 전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차단해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지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뭐 무슨 저 우버하는 그 거지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 다 차단시켜놨어요.
다 차단. 그리고 특히 낚시 그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새끼가 사람들 모아놓고 리틀맨니에서 뭐 찌낚시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임시 뉴카슬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다 차단시켜놨어요. 그런 새끼들하고 저는 친하지가 않아요.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런 새끼들도 제가 불쌍해서 그냥 내 영상은 보라고 하고 오픈톡에다가 내가 정보 같은 거 많이 알려주지만 그런 애들이 또 그 말을 따라한다고. 이런 다 증거가 남으니까 난 이런 영상을 찍어놓고 증거가 남으니까 언젠가는 니들은 니들이 한 시만큼 아니면은 말은 거창하게 하면 뭐해. 낚시는 머리 테크닉 이런 것보다도 손에서 나오는 기술 현장에서 있는 얼마나 그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임기응변 네가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 나의 경험은 너의 그 손발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개지식이야. 개지식.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네 손발이 써먹을 줄 알아야지. 남이 쉽게 하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남들이 쉽게 따라하는 거는 그냥 그건 네가 안 알려주고 사기인 거지. 사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정보를 몰라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 뿐이지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남이 쉽게 하는 거는 그 기술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만큼 정보를 몰랐던 거지. 드라마 낚시도 마찬가지야. 지금 드라마 낚시 한다고 병신같이 계속 찌낚시 때 쓰는 사람 드라마 낚시 때 무식하게 써봐요. 드라마 그냥 다 잡지. 목줄 두꺼운 거 써봐. 드라마 그냥 잡는다니까. 산란기만 되면 드라마는 크게 입질이 예민하거나 바늘 크기를 타거나 목줄을 타는 생선이 아니야. 그래서 드라마를 대물을 노리고 싶고 얘네들 또 대물 잡는 걸 갖다가 드라마에 대해서 되게 그 포커스를 두는데 이 병신들이 제가 존경하는 그 사부님 그 사람도 역시 대물 포커스를 노리거든요. 60파운드로 줘서요. 60파운드로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잡으셔. 별명이 드라마 최라니까 드라마 최 드라마를 어락 많이 잡으시니까 니들이 잡는 오자는 그냥 남 주는 거야. 니들은 뭐 오자 잡고 나서 1등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이질하는데 오자는 발로 치어요. 오자는 요번 주 저기 거기 뭐야 저번 주인가 그때도 오자 나왔어. 이 모아보기 보면은 언제야? 뭐 킹 같은 거 뺍시다. 예? 킹 같은 거는 뭐 큰 생선이긴 하지만 뭐 그걸로 뭐 봐봐 이날이 언제냐면 이것도 오자 가까이 된다고. 이날 저기 어디야? 이날이 아마 큰 형님하고 저기 헬기장 포인트가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헬기장 포인트에서 저것도 오자 가까이 되는 거고. 어디야 이날? 이날도 이거 오자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저기 와타몰라 이것도 오자 넘었을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이것도 봐봐 이것도 40이라고 했나 50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오자 넘는 거라고 했고 걔네들이 오자 넘었다고 뭐 1등 했다고 정신승리하고 했을 때 오자 넘는 거 수두룩하다고. 이것도 오자 넘었어. 아니 이건 애매했다. 이건 애매했는데 아니야 이게 내가 그 자를 안 돼서 이거는 40 정도 됐고 요 큰 게 이것도 간신히 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거 저기 버닝판 갔을 때 잡은 거고 뭐 1등하는 오자는 수두룩 빽빽이로 나온다고 계속 걸린다고. 이게 사진을 지우면 안 나오네 사진이 그죠? 하여튼간 뭐 요번 달만 해도 뭐 오자 두세 마리씩 막 나오고 세네 마리씩 나오고 에? 니들이 잡는 오자 환장하는 오자 의미가 없다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다음주는 이제 낚시를 하는 영상을 좀 제대로 좀 찍어보도록 할 거고 내일도 조금 이제 여유가 되면은 한번 갔다 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카메라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갖고
아,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조과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날씨가 썩, 그, 수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수요일 이후에는 저기, 목요일부터는 올라가니까, 수요일도 애매하다. 수요일도 애매하네. 2.2까지 올라가네.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도 못 가겠네. 화요일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는 저기 뭐 물지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잠깐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니까 어딜 가야 되느냐? 윈디를 가야겠네. 아마 바람 방향하고 파도 방향이 같을 거예요. 그렇게 큰 파도는 바람하고 꼭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기 뭐야, Thursday하고 Friday 같은 경우는 위로 치잖아요. 12시 방향하고 파도 방향이 같잖아. 바람하고 바람이 42km잖아. 42km.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룰라인 가서 치거나, 룰라인 뒤에 그래도 집 같은 게 좀 막아주거든. 근데 여기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커네. 그 고래 포인트 쪽 가거나 하면, 아니면 번디나 가서, 번디나 여기 지구래도 이쪽 가서 잡거나. 여기도 은근히 멀어요, 여기가. 은근히 멉니다. 여기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다 이 근처에다 파킹을 하고 쭉 걸어가기가, 여기까지 가기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 가보니까 한 여기까지만 가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근데 지금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갈 때가 여기 아니면 터넬 이쪽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몰린다고. 말라봐도 말라볼 있을려나. 하여튼 뭐 제가 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여튼 다음 주는 파도가 좀 세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높은 자리에서 해라. 오케이? 일체가 되지 않는 높은 자리에서 드롭봉을 하시고, 드롭봉도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그 충분히 다 잘할 수 있고, 목줄 두꺼움으로도 파도가 이렇게 세면은 걸릴 확률이 높다. 오케이? 제가 하여튼 다음 주는 낚시로 증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관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카메라도 장만했으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하고 구독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물론, 글쎄요, 내가 개그맨은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형님, 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동영상을 그냥 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이런저런 영상 봅니다. 뭐 철구 영상도 보고, 지코 그 커맨더 지코 그 사람 영상도 보고, 이렇게 재밌는 걸 봐. 뭐 아니면은 뭐 개그 프로 같은 것도 보고 재밌는 건 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 바다 낚시 영상이라든지. 옛날엔 봤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앵정 뭐 걔는 뭐 이쁘장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려는 것들은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내 그 동영상에 와서 막 그 댓글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잘 나가. 예를 들어서 부부조사 빠꾼이라는 사람도 내 동영상 와서 막 댓글 달았던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유명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걔 누구지? 요즘에 막 그 뜨는데 그, 아, 히트TV. 히트TV인가? 히또TV인가? 뭐 그 친구들도 와서 막, 뭐, 잘 잡으시냐, 어쩌고저쩌고 막, 씨부리고 막, 그렇게 하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막, 10만. 한번 볼까요? 히트TV. 10만. 히트TV인가, 히트TV인가. 히트TV인가? 아, 뭐였지? 히트TV인가? 여기 아마 치면 나올까?
뭐 앵정은, 네, 앵정은 내가 보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안 봐요. 뭐 망란이라든지 플레이지니 이런 건 안 보고. 박갑출 이 저기 프로도 제가 보긴 보는데 이분 것도 자기만의 그게 너무 강해. 이분도 약투부 이런 것도 안 보고. 어 여기 있네. 히트 TV. 어. 이 사람 지금 구독자가 거진 8만. 좀 있으면 이제 10만 명 찍는다고. 구독 좀 돼 있잖아. 히트 TV. 이 친구들도 컨텐츠가 최근에 보면, 최근에 이 친구들의 그 컨텐츠는 보면은 그 통발을 자주 놓더라고. 집 앞에다 통발 놓는 거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쪽 이 친구들이 바닷가에 사는 것 같아. 바닷가에 살아갖고 이 통발 놓고 뭐. 그리고 옛날에는 혼자 했는데 이제는 좀 같이 하더라고. 여기랑 막 같이 하고. 근데 나는 이제 바닷가를 안 사니까. 아 근데 나는 뭐 바닥에 근처에 있긴 하지만. 이 친구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닙니다. 원래 히트TV 주인은 이 친구는 그냥. 근데 이 친구들도 이게 약간 트렌드가 뭐냐면 요새 그 낚시 이 유튜버를 보면 요리를 꼭 하더라고. 요리를 막판에 요리를 해서 먹는 게 트렌드인가 봐. 그리고 막 존나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난 이 연예인병이 없어서 그런가 이 짓을 못하겠어. 막 그냥 막 지 얼굴을 까면서 난 그 짓은 못하겠어. 어? 이 그리고 요즘에 저기 뭐야 이 선태공 이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내가 구독을 안 했는데 이 사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나는 씨바 5년 4년 이제 횟수로 5년 되는데 씨바 1600명인데 이 사람은 만 명이야 단위가. 이 사람도 이 뻔한 거 있잖아. 차 타고 걸어가는 주변 환경, 이거를 여러분은 보고 싶어 하는 건가 봐. 나는 나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 이 짓을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이미 그 룰이 그렇게 됐어. 낚시 영상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 영상은 다 잡는 거란 말이야. 내 채널 가면 임팩트 있게 잡는 영상만 나왔잖아. 아니면 이렇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였고, 그전에는 그냥 이런 거였잖아. 뭐냐 이런 거 그냥 64회. 이건 편집을 내가 존나 단순하게 한 건 맞지만, 그냥 물속 이렇게 그냥 물 깊이 들어가서 카메라 화질도 안 좋아. 아이씨 나라도 보기 싫다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그런 거 뭔가 이제 리액션 같은 거 있잖아. 막 나오면 와 하면서 막 그냥 손 흔들면서 막 좋아하고 막 여기다가 막 이쁜 막 그런 막 이모티콘도 막 집어넣고. 그리고 막 저거 가지고 다시 와서 막 집에서 회 뜨고 뭐 하고 막 어? 뭔 개지랄 하고 처먹으면서 막 또 야부리 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끝이잖아 나는. 아, 씨부랄 거. 이렇게만 해도 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 얼굴도 안 가고 뭐 하고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철구나 뭐 이런 애들처럼 뭐 여자 갖다 놓고 여자 데려다 놓고 막 여자 뭐 그냥 야하게 막 야한 농담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씨발 일단 해보는 거지. 뭐 될라면 되는 거고 안 될라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뭐 놀면 뭐합니까? 단 그 1불이라도 벌리면 1불이라도 벌어야지. 땅 파도 1불 나온 거 아니잖아. 오케이 이상.